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부터 뭐 화는 아니지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상가주택 이제 1, 2, 3층 그리고 4층 상가주택을 매매를 한 게 있는데 2층이 분할이 돼 있어요. 분할도 근데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분할이 돼 있어서 방음이 좀 약합니다. 뭐 방음이 안 되죠. 세입자가 저번 달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달 반 전에. 어우, 사장님 시끄럽습니다. 옆집에 그 시끄러워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해가지고 좀 조용해 주세요. 앞집에다가 조용해 주세요. 뒤집이는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고 저희 조용했어요. 연락도 없고. 하다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짐 뺐으니까 보증금 내주세요. 계약기간이 1년 남았거든요. 그래.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짐 뺐는데 보증금을 계약기간 남았는데 왜 돌려줘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책으로 기본 개념을 배웠는지, 이 책으로 뭐 사회생활을 배웠는지, 말하는 게 이 20대 젊은 사람들인데, 말하는 게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몇 데시벨 이상 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인분한테 피해를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남아도 저희들은 나갑니다. 보상은 이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음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방음을 시설하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소음이 피해가 심하고 사무실 쓰기가 힘들다면 당연히 주인은 세입자를 편하게 해줘야 될, 그리고 쓰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주고도 시끄러우면 보증금은 당연히 내드리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이 한번 고지했고 다음번에 나간다고, 자기들 기준에는 뭐 이게 적합하니 나간다고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뭐 전화상으로 하면 내 말하고 본인도 뭐 말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딱 기다리는 내가 간다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김에 일단은 뭐 그냥 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성서 쪽에 세천이죠. 5차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아파트도 지어지고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한 80평 규모 대지에 가구수가 좀 가득 들어가 있어요. 가구수도 좀 들어가 있고 매매가가 한 12억 5천인가 정도 됩니다. 인수가는 3억인데 월 수익이 꽤 괜찮게 나오는 매물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뵐게요. 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갈게요. 아, 이야기 잘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야기했죠. 뭐 한번 이야기하고 그래 짐 싸서 나가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물론 그래 내가 당신이 시끄러워하는 거 물론 내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 믿어줄게. 근데 방법을 고생해서 도저히 안 되면은 뭐 세입자가 말하는 거 뭐 세입자가 알아본 바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 자기네들도 뭐 수근거리더라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새가 좀 빨리 놓이는 쪽으로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세천 넘어가가지고 그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 보고 이 건물 그래도 현재 수익도 잘 나오고 주변에 임대 여건이 괜찮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오늘 건물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세천 지구입니다. 세천 지구는 딱 반틈 잘라서 보면 반틈은 이제 성소 5차 산업단지고요. 반틈은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처럼 주거 밀집단지입니다.
5차 산업단지 공장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인근에 이제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 세천에 보시면 저기 앞쪽에 도로변인데요. 저 도로변에서 다이소가 바로 있습니다. 그 다이소 뒤편에 이제 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앞에 있는 건물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 있는 위치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쉽게 설명드리면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00평이면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은 이제 한 층을 60평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준주거는 7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의 가치가 당연히 준주거가 더 높겠죠. 그리고 지금 건물 보이는 것처럼 현재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남쪽 도로입니다. 남쪽 도로. 남쪽 도로가 접하고 있으면 북쪽에 대해서 뒷집에도 햇빛을 줘야지 이런 일조권 제한이 있는데, 준주거지는 일조권 사전 제한도 받지 않아서 건물도 이렇게 남쪽 도로를 물고 있지만 아주 반듯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 건물 채광받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건물 전체적으로 빛도 엄청 잘 받고 있고, 바로 앞에 이 집은 북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늘지지 않습니까? 예, 남도로를 선호하는 게 이런 점 때문에 남도로, 북도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일조권 사선 제한이 없으면 이런 남도로 접한 집 선호도가 아주 높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보시면 앞쪽에 잘 보라고 했죠? 앞쪽 건물들은 다 4층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 5층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도 비슷하지만 이 건물이 월세도 그렇고 수익률도 당연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가 위치한 조건은 똑같아요. 세천지구에 있지만 가격이 똑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주변 매물과 비교해보고 이 매물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1개, 투룸 5개, 쓰리룸 하나, 총 18가구입니다. 주차는 8대, 대지가 263제곱미터, 건물은 648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79.6평, 건물 196평입니다. 2015년 6월 25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은 4억 4천이고요. 현재 만실, 임대보증금 만실시 4억 4,8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대 인수 가능합니다. 3억 6,200만원에 월수익은 470만원, 은행이자 6.7% 적용을 했습니다. 은행이자 제외하고 224만원, 수익률 7.4% 남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금리가 약 4%대 수익률 10% 나오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싶고요. 일단 건물 한번 둘러볼게요. 뭐 사실 건물이야 둘러볼 거 있겠습니까? 내용에서 건물 둘러보지 않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둘러볼게요. 이 건물 전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내부로 들어왔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진입을 해서 바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하나, 둘, 셋, 넷, 세 가구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2층 원룸 2개,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3층부터 4층은 동일한 세대 구성인데요. 가구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들어가 있는데요. 원룸이 4가구, 투룸이 한 가구 있는 구조로 이렇게 다섯 가구 풀옵션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층, 5층 동일하고 6층, 또 6층으로 올라가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6층으로 올라왔습니다.
6층은 원룸 2개와 투룸 2각으로 이렇게 복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뭐 공실 없이 임차인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올라오니까 여기 또 젊은 분이 출근하시는지 나오시더라고요.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빨래도 넣는 거 보니까 뭐 애기 키우는 집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빨래 넣어 놓은 거 보니까 사람 사는 집,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자, 저기 앞이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죠. 전부 다 이제 다가구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는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이제 서쪽 방면으로 성서 5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야, 엄청 크죠? 5차 산업단지 규모만 약 326만 평이라고 합니다. 326만 평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현재 이 건물의 임대 수요자이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거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 건물에서 지하철 2호선 다사역까지 약간 1.5km,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여기 또 북다사 IC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속도로 타려면 성수 IC까지 나가야 돼서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사 IC 차량으로 5분 이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교통이 참 불편하다. 교통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산업철도선이 서대구역에서 대구 이제 국가산업단지 현풍이죠. 테크노폴리스로 이어지는 산업철도선이 이제 22년도 작년부터 한 27년까지 계획을 두고 산업철도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 규모만 해도 한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광역철도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역을 또 좀 더 다사역까지 나가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매물과 비교해 보자면 이 건물 같은 가격에 건물 수익 많이 나오고 건물 층수도 더 넣고 가구수도 많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 매물이라고 팩트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